안녕하세요, 병닭입니다. 먼저 본 영상은 코로나 발생 이전 영상임을 밝힙니다. 아시아 4개국 여행 중 첫 번째 코스인 일본 도쿄입니다. 신주쿠 지하철역이 보이네요. 본 여행은 기타와 루프 스테이션으로 거리 공연을 하며 돌아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며 갇혀있던 생각이나 마음이 열리길 기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거리 공연할 만한 곳을 찾아봅니다. 뭔가 영화에 나올 법한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으로 일본인 거리 예술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 반응이 한국과 사뭇 다릅니다. 일본인들은 거리 공연을 서서 관람하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것인지 대부분 힐끗 보고 빨리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감성의 거리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호소력 있는 공연을 좋아합니다. 완전 컬처 쇼크의 음악이. 스테키노 조카와가 뭘까? 연주와 가사 모두 즉흥 연주인 것 같습니다. 와, 이 노래가 지금 한 10분째 안 끝나고 있어요. 용기를 얻어 저도 거리 공연을 시도합니다. 독주 재즈 기타 연주이기에 루프 스테이션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힐끗힐끗 보는 건지 멀리서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저를 잡으러 왔나 겁이 났습니다.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제 연주를 집중해 관람해주신 분들은 모두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신주쿠역 한복판에서 연주를 준비합니다. 보다 조용한 볼륨으로 연주하려 합니다. 전철이 지나가는 곳이니 민원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연주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무원 형님이 등장합니다. 금세 정리를 해야 하여 아쉽습니다. 일본 거리 공연 문화는 아쉬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를 매료시킨 일본 버스커들의 연주에도 사람들은 관심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들어볼 법한 음악을 거리에서 라이브로 감상하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으나 관객의 소통이 미지근한 문화가 답답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숙소 근처 신사에서 무료로 나토와 떡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지만 정성 들인 나토를 먹어볼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여 한국에서 딱 한 번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도 잘 먹네요. 참고로 저는 비위가 약합니다. 남기면 안 될 거란 생각에 겁이 납니다. 저는 원래 청국장도 못 먹거든요. 아, 파 냄새가 확 올라. 생각처럼 역한 발효향은 전혀 없고 깔끔하고 고소했습니다. 다만 식감이 미끄러운 게 좀 이상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 이후에도 이틀간 거리 공연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만 일본인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고 금세 공무원들에게 저지되었습니다. 작은 볼륨으로 연주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일본인들은 생각보다 철저하게 저지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은 순간이 바로 공연을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네요. 오타쿠나 개인 취향이 매우 존중되는 것 같으면서도 남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독특한 소통 문화는 연주자인 제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일반인에겐 일본 여행이 잘 맞을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타쿠 문화로 유명한 아키하바라에서 애니메이션 노래 같은 음악에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점은 옆에 모자 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관객이라고 합니다. 약 일주일간의 거리 공연 여행 동안 일본인의 무관심에 답답하여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재즈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연하면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도쿄에서 유명해 보이는 실용음악 아카데미 건물 앞에서 거리 공연을 시도합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